내일장 미리 보기로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뭐 파월의 이야기도 좋았고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았고 이러면서 코스피는 결국엔 2700 안착했고 코스닥도 900선에 안착이 됐습니다. 자, 이후에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가능은 하나. 다음 주의 일정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다음 주, 뭐 이번 주로 보면 FOMC라든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든지 GTC 굉장히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가 많았던 이번 주와 다르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뭐 딱히 뭐 굉장한 게 없어요. 큰 건 없죠. 네, 네 큰 건 없어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좀 부재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관련했을 때 이미 뭐 CPI라든지 PPI 굉장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3회 인하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다음 주에 발표가 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네. 부담감이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가 좀 흐름이 크게 관심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봐야 하는 게 수급이라든지 혹은 산업 이슈에 대한 플레이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있을지 특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었던 일정이 무엇이 있냐라고 보면 네. 다음 주에 멤콘이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그 삼성전자 보조금 발표가 2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 CXL이라든지 혹은 HBM 관련했을 때 멤콘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혹은 미국 쪽에서 보조금 발표를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물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연중 최고치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거래일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손고르기를 진행하고 나면 관련했을 때 이벤트가 터지고 그리고 기대감 다시 한번 붙게 되고 4월 초에 실적 발표 기대감 함께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안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큰 틀에서 외국인 수급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붙어 있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차익이 나오긴 했으나 이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차곡차곡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 PBR 쪽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슈퍼위크, 주총위크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약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총을 했는데 실제 주주 환원 정책이 안 나온다면 그런 쪽에서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4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네.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붙거나 혹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붙는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고 혹은 방산 이런 쪽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일단은 빅 이벤트들은 이번 주에 거의 다 소화를 했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주주총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또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슈 개별적인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급등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에 저희가 어떤 업종을 좀 보면 좋을까요? 어떤 거 보세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반도체를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으나 네,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결국은 현재 시장 흐름들을 보면 AI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 반도체도 보면은 결국 한 바퀴 돌았습니다. HBM 돌고, 온디바이스 AI 돌고, CXL 돌고, 그리고 전공정 돌고, 소재 돌고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네. 그러면 반도체도 한 바퀴 돌았고 AI 쪽으로 크게 보게 되면 반도체 돌았고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관련했을 때 5G라든지 원자력 계속해서 크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이 결국은 AI로 계속 귀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우리는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 성장이 되는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전력기기 섹터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한다. 네. 물론 변압기라고 하는 섹터가 계속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긴 해요. 관련했을 때 변압기도 있고 전선도 있긴 한데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X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수주도 굉장히 많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AI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한다는 점이죠. 그러면 변압기 섹터를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쪽으로 더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 결국은 전선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사 사이클을 보면 변압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선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압기가 먼저 움직였지만 후발로는 전선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전선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주라든지 증설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아직까지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후발로 전선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AI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멘텀이나 이슈들이 계속 돌아나가고 있는데 다음 차례로 전력기기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전선주도 전선 관련 종목들로 최근에 분위기 좋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월요일에 그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진전기 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발음 좀 잘해야 됩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변압기도 있고 전선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출단으로 봤을 때 전선 비중이 약 80%고 변압기가 약 20%입니다. 관련했을 때 전선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긴 하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압기가 먼저 뛰어 올라갔고 그다음에 전선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압기도 보고 싶고 전선도 함께 보고 싶은데 네. 두 가지를 보고 싶다면 이 기업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수주 잔고가 13억 달러가 있는데 해외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특히 전선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변압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유상증자를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 관련했을 때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도 진행 중에 있어서 관련했을 때 매출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바로 체크해볼까요? 이 좀 단기적으로 오른 만큼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7,600원 라인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600원 라인대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 종목으로 다음 주에도 시초가에 공략해볼 일진전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